네, 단순히 손글씨를 배워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손글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글씨, 뭐 서예, 우리나라의 정서, 이런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오늘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가르쳐 주시고 함께 그 느낌을 공유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터치 작업실의 최루시아 대표, 그리고 그분의 제자입니다. 파스텔 모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지금 저희 방송 글로벌화가 됐네요. 드디어. 네. 이렇게 외국 분이 나오시는 건 지금 처음이시거든요. 맞아요. 네. 대표님 인사보다는 그쪽이 더 지금 반짝거리는데. 우선 한 분씩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 한글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캘리그라피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가은 최루시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온 파스텔 모드입니다. 네.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죠? 너무 잘하시네요. 예. 아니, 사실 저희가 이렇게 섭외가 됐다는 얘기 듣고, 그럼 어떻게 통역이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요. 큰일 났다. 큰일 땀 흘렸죠. 네. 근데 우리나라 말을 너무 잘하세요. 그렇죠?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오신 지? 저 한국에 2년 반 됐어요. 아, 2년 반 되셨고요. 네. 2년 만에 우리말을 저 정도로 하시는 거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앞서서 이제 캘리그라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 아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아, 캘리그라피라는 것은 이제는 전통 한글 서예를 바탕으로 해서 상업적으로 쓰여지는 모든 글씨에 대해서 캘리그라피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아름답게 쓰는 어떤 손글씨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네. 아름답게 쓰는 손글씨. 네. 예. 사실 한글이 조금 각광받고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들 하잖아요. 네. 왜 우리도 티에 보면은 사실 뜻을 살펴보면은 좀 이상한 뜻인 영어들이 막 써있잖아요.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외국 가면은 한글이 그렇게 쓰여있는 경우가 요새는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좀 자부심이 드시겠어요? 아, 네. 요즘에는 네. 사실 한류 붐이 일어서 네. 프랑스나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 분들도 한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네. 이제는 한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한글 서예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네. 네. 물론 이제 한글 자체가 상당히 과학적이고 참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네. 하지만 이게 그 상업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글씨체가 얼마나 예쁜지 이거는 예전에는 좀 못 느꼈는데 요즘에는 많이 느껴지는 맞아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 한글에 대한 매력을 배우시면서 좀 느끼실 수가 있으신가요? 그 한글 뭐 글씨 모형 되게 아름다워요. 아, 그래요? 네. 배우신 지금 오신 지는 2년 반 되셨는데 이 배우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 한글서에? 예, 한글서에. 아, 한글서에 뭐 저 1년 반 됐어요. 아, 1년 반 1년 정도 반. 공부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한국에 오신 계기가 있으세요? 어떻게 한국에 오셨어요? 오시게 된. 아, 뭐, 그냥 뭐, 한국에서 그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네. 한국에서 예의나 또 뭐, 여러 가지 공부하고 싶었어요. 아, 네. 공부를 위해서.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파스텔 모드 씨의 경우도 예술가신 거잖아요. 네. 예, 예술가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 손글씨를 배워보시다 그러는데, 정말로 예술가 분들을 모시고 우리의 글씨를 얼마나 아름답게 쓸 수 있는가를 느껴보자는 네.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두 분이 이 우리나라의 그 한글을 정말 예쁘게 쓰시고 작품화해서 쓰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좀 보여주세요. 어떤 네, 건지.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줌마릴라의 도전 네.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이 사실 이게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줌마릴라의 도전이 우리 타이틀로도 나가지만 안 예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안 예뻐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건 아닐 거예요. 좀 딱딱한 글자일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아름다운 미려한 네. 자음, 모음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리시면 어떤 모양이 될지 정말. 완성하셨어요. 예. 뚝딱.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저는 왜 저렇게 쓰셨는지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줌마릴라는 일단 정말 아줌마와 신데렐라 합성어잖아요. 거기서 그런 게 느껴져요. 네. 신데렐라의 어떤 신데렐라의 느낌. 네, 샤랄라함이 느껴지고 도전은 정말로 도전할 것만 같은 그 강함이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네, 해석이. 맞습니다. 와. 그러면 이 글씨를 쓰는 거에 그런 의도가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뭐 이제 공포영화라든지 아니면은 슬픈 영화라든지 그래서 그 영화의 타이틀을 보고서 아,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일 것이다라는 거를 예상해 볼 수도 있고
되고 아. 그래서 글씨에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이 글씨를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글씨에서 오는 살아있는 느낌이 네,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도전은 정말 도전 정말요. 이런 느낌이 도전 들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게 예 이게 바로 캘리그라피군요. 네 이게 그럼 처음에 서예로 우리나라 전통 서예로부터 시작한 건가요? 저는 사실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네. 이제는 쉽게 접근할 수도 있긴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전통 한글 서예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자유로운 글씨체를 표현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이 캘리그라피가 요즘은 이렇게 취미뿐만이 아니라 산업에서도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그 상품들 보면은 그냥 컴퓨터 글씨 아니고 정말 네. 서예 글씨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 대표작들도 여러 편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소개해주세요. 네. 부산에 가시면은 그 부산의 소주 브랜드 중에 좋은 데이라는 아, 술이 있는데 네. 그 글씨가 제 글씨이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미스터 피자에서 나오는 떡갈비 닭갈비 아, 저 봤어요. 그 글씨가 제 글씨예요. 주인공이시군요. 네. 아. 그다음에 뭐 한국 증권의 한국의 힘이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햇살의 복숭아 그 광고에서 아, 그 메인 예예. 카피가 제 네. 글씨였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쓰는 글씨가 바로 브랜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게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괜찮은데요? 피자 시켜 먹을 때마다 글씨 인상적이다. 네, 제 대표님 생각해야 돼요. 주인공을 여기서 뵙게 되네요. 네. 이제 더 생각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쨌든 이 사실은 이게 그냥 막 쓰는 글씨 같은데도 개성이 있거나 잘 쓰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작품성이 되고 그 작품성을 뛰어넘어서 상품화도 가능하다 이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각자마다의 그 굉장히 고유한 개성 있는 글씨가 많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개성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글씨가 캘리그라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 말씀을 저는 좀 다르게 좀 기분 좋게 해석하자면 못 쓰는 글씨라도 그렇죠. 개성을 살릴 수 있으면 네?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와, 그래서 왜 글씨는 쓰실 때 왜 항상 잘 써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네. 가지고 써야 되는지 네. 그냥 자신의 마음을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아. 네. 경필 쓰기 예전에 있었잖아요. 잘 쓴 사람한테 상 주는 거 있었어요. 예. 그거를 한번 받아보겠다고 막 꺾어쓰기를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네. 예. 아니, 근데 다른 여러 가지 한국 문화가 많은데 특히 한글을 좀 잘 써보겠다라는 관심은 어떻게 갖게 되신 거예요? 네, 파스텔 모드시. 다른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글을 내가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어요. 한글 쓰기가 왜 좋으셨어요? 네. 한국 문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서 그 뭐 정각이나 서예 이렇게 그래 뭐 이렇게 그런 거 배우면 제가 내 작품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관심이 있으셨던 거군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사실 한글을 배우면 우리말도 좀 많이 그렇죠. 서예를 배우면서 늘 것 같은데 많이 느셨어요? 도움 되셨어요? 예, 예. 네. 선생님 덕분에도. 아, 자, 저기 뭐야. 써오신 거를 아까 제가 좀 봤었거든요. 네. 글씨 쓴 거를 봤는데 지금 저희보다 훨씬 잘 쓰더라고요. 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거 캘리그래피를 써볼 수 있는지, 네. 또 해볼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캘리그라피 배워볼 거죠. 네. 근데 배워보기 전에 저는 이 최루시아 대표께서 어떻게 캘리그라피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계기가 좀 듣고 싶거든요. 아, 맨 처음에는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영화 스캔들에서 전도연 씨 손 대역을 하게 되어서. 아, 네. 바로 그 손. 네. 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서예가가 그런
대학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연한 기회에 이제는 상업적인 그런 글씨 의뢰가 들어오게 되어서 네. 제가 이제는 전통 한글 서예뿐만 아니라 이제는 상업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글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죠. 네. 네. 어쨌든 뭐 새로운 분야를 하나 또 개척해 나가시는 거고 그리고 이런 글씨 보면 대부분 컴퓨터에 있는 글씨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직접 쓰신 글씨라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지금 제가 명함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저도요? 예, 이게 바로 명함을 주실 때 이렇게 설명 있는 판에다가 받으시는 분들 성함을 써서 이름을, 주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버릴 수 없는 명함이에요. 나중에 그렇죠. 명함 정리하더라도 네. 이 명함 못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기 이름 이렇게 예쁘게 그렇죠. 써져 있는 명함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렇죠. 정말 예. 그리고 특별한 느낌이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워보기로 했는데 재료가 뭔가 조금은 많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이걸 배우려면. 서예를 할 때는 이렇게 붓과 화선지, 벼루, 네. 그다음에 옛날에는 사실은 먹이 필요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먹을 한 시간 정도 가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먹물을 사용해서 네. 네. 이제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예전에 학교 때 네. 서예 배울 때 먹물로 바로 따라서 했거든요. 아, 근데 가셨다면서요? 갈았죠. 네, 맞아요. 살이 빠지게 갈았어요, 정말. 오, 마음을 네. 가다듬고. 네. 그래서 네. 만약에 먹물 사온 친구는 네.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맞아요. 아, 네. 이거는 정신 상태가 안 된 거다. 그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서예 기본인 것 같아서 네, 약간 경건한 마음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 정말 마음이 그렇게 돼요? 그럼요. 그래서 원래는 먹을 통해서 이렇게 갈아서 쓰는 게 맞고요. 근데 네. 이제는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쓰여진 글씨를 가지고 컴퓨터 작업을 해서 이제는 앉혀지는 거기 때문에 네. 디자인물이 앉혀지는 그런 글씨이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이렇게 먹물을 사용하고 있죠. 네. 네. 어쨌든 벼루도 있어야 되고요. 붓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 화선지를 문진이요. 네, 문진. 네. 화선지를 이렇게 또 딱 고정시키는 그거죠. 네. 이게 약간 묵직하게 돼서 종이가 흔들림 없이 편편하게 써줄 수 있도록 네.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 기억나요. 서예 들은 날은 네. 이것 때문에 되게 가져가기 힘들었어요. 무거워서. 너무 무거워서. 기억이 있어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서예 기초부터 좀 알아야지 손글씨라든지 글씨 쓰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오랜만에 붓을 잡아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잠시 손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네. 그래서 지금 네 가지 선을 한번 연습해 볼 텐데 네. 첫 번째는 느린 선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느린 선이요? 느린 선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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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먹물을 흠뻑 묻히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느리게 네. 이제는 써주시는데 이때 써주실 때 가장 주의할 것은 이제는 붓이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안녕 하고 인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 지면과 붓이 직각이 네. 될 수 있게 그렇게 네. 써주시면 돼요. 네. 오, 그렇죠. 네. 잘하시는 거죠 지금? 네, 맞아요. 제가 이게 난을 예전 여인네들이 집에서 난을 쳤잖아요. 네네. 이 난 치는 실력으로 이게 자, 석봉아 너는 떡을 썰어라. 저 옆에서 떡 썰까요? 떡 썰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선을 한번 네. 연습해 보시는데 제 눈앞에서 경주용 자동차가 휙 하고 지나갔어요. 빠른 선이에요. 빠른 그렇죠. 아. 빠른 선을 한번 써보시면 돼요. 경주용 네. 자동차 속도로 써요. 네. 와, 더 빨리 하셔야 돼요. 그렇죠. 더 빨리요? 더 빨리요? 네네네. 더 빠른 느낌으로. 그럼 가운데가 이렇게 안 그려져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네. 이런 느낌을 그렇지. 일부러 내려면 네. 이렇게 빠르게 쓰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네. 저 빠른 건 자신 있는데요. 네. 너무 엉망이죠. 이번에는 세 번째 선을 한번 연습해 보실 네. 텐데 부드러운 느낌의 선을 연습해 보실 거거든요. 부드러운 느낌. 근데 과연 부드러운 느낌과 느린 선이 어떻게 다를까?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해 보실 네. 수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현형의 S라인 그런 네.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게 연습해 보시면 그렇게 해도 돼요. 되고요. 네. 그렇죠. 아, 약간 곡선을 그리는 건가요? 그렇죠. 아. 곡선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아, 예. 아 그렇게 하는 거군요. 곡선을 네. 좀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아, 그럼 집에서 처음 이 서예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연습을 조금 시작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것 손을 풀어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네. 붓을 잡았을 때 네. 얘를 미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당겨주면서 써주시면 돼요. 네. 앞서 사실 이제 저희가 잠깐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있을 때 지적을 해주신 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글씨를 쓰는 거다라고 네.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일 거예요. 이게 어차피 손글씨이기 때문에 이것도 풀어준다는 것도 그림이 아니라 글씨를 쓴다는 느낌으로 당겨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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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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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에는 네 번째 선을 한번 연습해 볼 텐데요. 네. 네. 이제는 아주 강한 느낌의 선을 연습해 보시는데 네. 요즘에 혹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네. 느낌이 있으시면 아니면 남편과 네. 싸웠다 그런 느낌이 있으시면 네. 스트레스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강한 느낌의 선을. 강한 느낌. 네네. 네. 그렇죠. 오. 네. 오. 아, 예술가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요? 저는 그래 봐야 소심해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와. 아. 이제 평안하신가 보네요. 평안하십니까? 글쎄요. 남편에게 전화해봐야 돼요. 강한 느낌을 좀 보여주세요. 아, 네. 네. 지금 이제 제가 표현한 강한 느낌은 이 정도였고요. 모두 씨가 표현한 강한 느낌을 볼까요? 요즘 스트레스가 정말 요즘 힘들어요. 저기 최 대표님 뭔가 잘못하시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아, 이게 바로 손 푸는 작업.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피아노 네. 치면서 피아노를 배운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글씨와 좋아지고 글씨를 가지고 놀려면은 네. 북과 친해지고 항상 붓을 들고서 네. 노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실 네. 단단한 필기구로 글씨를 쓰면 글씨체도 않는다 그러고 팔에 힘을 주고 집중력이 없어진다. 네. 그래서 서예는 사실 붓이 끝이 연약하기 때문에 끝에 이렇게 길을 모을 수 있어서 서예가 좋다 이런 네. 얘기를 들은 맞아요.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걸 요구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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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실 스튜디오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먹냄새가 탁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오랜만에 맡아봐서 낯설다 이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네. 근데 맡다 보니까 이게 좋은데요? 한지의 특유의 네. 그런 네. 예. 한지와 먹기의 향. 그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지금 연습은 다 끝난 거죠 네네네. 저희가 예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할 것들 작품으로 좀 만들어 볼 것들 네. 어떤 게 어떤 게가 아, 네. 여름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채가 이제는 많이 필요하실 텐데 네. 한번 그 부채 위에다가 이제는 색한지를 이용해서 한번 붙여보고 그 다음에 네. 그 위에다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좋아하는 글씨라든지 그런 글자. 걸 한번 글자들을 네. 한번 연습해 볼 겠어요. 네. 네. 부채 자체가 꼭 조개껍질. 맞아요. 모양도 예뻐요. 지금 네. 제 앞에도 하나 있는데 지금 완성이 되면 네. 이런 모양이 네. 되는 네. 부채를 네. 지금 그렇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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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부채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네. 원하시는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색한지를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완성이 되면은 요 위에다가 이제는 원하시는 문구를 네. 쓰실 텐데 이렇게 어떤 거를 네. 쓰고 싶으세요? 어떤 거 쓸까요? 준말을 나의 도전을 썼으니까요. 저희 방송 이름, 방송국 네. 이름 직업방송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아, 네, 네. 좋아요. 그래서 네. 잘 될지 모르겠어요. 네. 하얀색 화선지를 준비해 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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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역시 연습을 좀 하고 나서 옮겨야 되겠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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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도 없이 저는 그냥 한번 써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화선지는 크지만은 지금 네. 부채 쓸 이 부채 모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은 맞아.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예상하셔가지고 네. 글씨를 조금 작게 그렇게 네.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쓸까요? 저는 사실 떨려요 지금 붙잡으니까. 붓을 들고서 쓰실 때 네. 얘가 완전히 직각 방향이 되게 해서 이제는 당겨주시면서 자신의 그 글씨체로 편안하게 쓰시면 돼요. 아까 개성만 보여주면 된다고 그렇죠. 하셨으니까 네. 편하게 씁니다. 네, 네. 이게 확인을 자꾸 하는 게 영 불안합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워낙에 글씨를 일반 글씨를 잘 못 써요. 이런 분들도 시작을 하실 수가 그럼요. 아. 자신의 그 고유한 그 글씨체, 자신의 마음에 담긴 그 글씨체는 네. 이 세상에서 저 혼자밖에 표현하고 나타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각자의 고유한 그 글씨체가 네. 가장 아름답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너무나 악필이어 갖고 네.
글씨를 못 알아보겠다 이런 사람들도 가끔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죠. 일단 부술자분을 조금 틀어줄 수 있으니까 알아볼 그렇죠. 수는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붓을 잡고 쓰실 때 급한 마음으로 빠른 느낌으로 쓰시지 마시고요. 네. 천천히 네.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네. 네. 이거 근데 캘리그라피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최 대표님께 가야지만 배울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배울 수 있는 데가 저한테 오시면 너무 좋고요. 네. 근데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캘리그라피스트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 작업실이나 아니면 문화센터에서도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문화센터 강의보다 주로 지금 최 대표님은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네네네. 문화를 알리는 일을 더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죠? 아, 지금 평일에는 이제는 외국인들한테 한글 서예를 알려드리거나 그런 네. 작업들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프리마켓과 희망시장에서 제가 많은 외국 분들과 시민분들을 만나면서 이제는 한글 서예의 아름다움을 네. 이야기하고 전하고 있어요. 반응은 어떻던가요? 너무 좋아하시죠. 아, 그래요? 네. 근데 맨 처음에는 좀 많이 반응이 없으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오랜 동안 참여하면서 한글은 이런 아름다움이 있고 붓을 이용해서 쓰고 있다라는 그거를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네. 사실은 하시면서도 뭐 피드백이라고 하는 반응들이 좀 와야지 힘이 나실 텐데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하시는데 힘을 좀 많이 얻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열심히 쓰고 너무 있는데 열심히 쓰고 있죠. 네. 한번 좀 평가를 좀 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속 남았어요. 네. 세 번 썼거든요. 처음에 너무 많이 먹물이 들어가고 천에 백했어요, 지금. 욕심이 많아가지고. 오, 너무 잘 써주셨어요. 정말요? 네네. 근데 이제는 지금 직업에서 네. 사회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것만 조금만 사회공간만 잘 조정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모두씨 쓴 글도 보죠. 직업방송을 네. 쓰신 건 아니고 지금 제가 네. 쓴 글씨 네. 다음에 봐야 돼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와. 제 글씨보다도 더 나으시다니까요. 예. 네. 아니, 그리고 정말 특히 히읗이 참 예쁘네요. 꽃 같은 느낌이 드는 자음이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게 좀 써봐요, 좀. 아, 그러니까. 처음인데 이 정도면 교수님 괜찮은 거 아닌가요? 직업방송? 네. 네. 제가 직업방송이면 먹칠을 한 건 아니겠죠. 네. 그러면은 이 글씨체를 가지고 먹칠을 했어요. 이제 부채에다가 옮겨야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그 옮겨서 한번 써보시죠. 네. 그냥 막 쓰면 되는 건가요? 아, 아니요. 정성스럽게. 아, 정성스럽게. 네. 그러면 네. 도전해볼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써볼 텐데, 이번엔 제가 안 씁니다. 아까 연습 제가 충분히 그러니까요.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선혜 씨가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님 말고, 이제 모두 씨가 쓰신 거죠? 네. 네. 모두 씨는 어떤 글 쓰실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추운 날 쓰고 싶은데요. 좋은 날. 좋은 날. 예, 날. 아까 연습 추운 날로 들어가요. 맞아요. 추운 날. 좋은 날. 네, 좋은 날 쓰실 거고, 아까 연습하신 대로, 그 다음에 선혜 씨는 직업방송. 지금부터 네. 이제 한번 써보세요. 네. 그 요즘에 이걸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죠? 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네.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 분들이라든지 외국 분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 유학 오셔서 한국어를 공부하시면서 한글 서예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국내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이런 분들 말고, 네. 주부들이나 아니면 네. 여성분들이 좀 많을까요? 아니면 남성분들이 많을까요? 확실히 주부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서예를 해서 어떻게 이제는 표현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여태까지 자신이 배웠던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랑 네. 이 글씨랑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그렇게 궁금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사실 아마 방송 보시면서 주부들, 뭐 특별히 뭐 하진 않았고 근데 뭔가 해보고 싶고 그리고 서예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만약에 이거 생각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저는 역시 전통 한글 서예가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표면적으로 아주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그런 글씨체가 아니라 네. 이제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전통 한글 서예를 통해서 자신의 나름대로 개성 있는 그 글씨들을 네. 표현해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네. 네. 그런 사이에 지금 두 분이 다 썼습니다. 네. 한번 들어서 보여주시죠. 네.
비교될까봐 저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역시 비교가 되네요. 지금 선혜 씨 직업방송. 네. 아니, 뭐, 잘 쓰셨어요. 그렇죠. 어떠세요? 평가를 좀 해주세요. 아, 굉장히 담백한 느낌이 있고, 정직하고, 굉장히 진짜요? 귀여운 느낌이 네. 있어요. 네. 정직한 느낌. 저희 방송이 정직합니다. 네. 담백하고. 직업방송 정직합니다. 네. 예, 이거 모드 씨 쓰신 거 좀 볼까요? 아, 네. 진짜 모드 씨의 글씨는, 네. 진짜 오늘이 진짜 좋은 날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아, 네. 맞아요. 네. 정말 좋은 날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도 살짝 리을 있는 글씨를 써볼 걸 그랬나 약간. 아, 핑계예요. 아니, 좋아요. 네. 이게 정직하고 담백한 글씨였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로 그 깨끗한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뒤에 이 종이 자체도 색깔이 파란색인 거하고 저기는 네. 초록색, 주황색인 게 조화가 잘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럴 주제는 아닌데. 아무튼. 네, 오늘 뭐. 캘리그라피스트 네. 요즘 활동은 전부 다 뭐 다 얼만큼 하시는지 아실 수는 없지만 많이 활동하고 계시죠?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어떤 꿈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거 이외에 네. 해외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네. 한국에서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추진해보고 싶어요. 네. 네.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또 모드 씨의 꿈을 만들어볼 수가 없어요. 네. 궁금하거든요. 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네. 한국에서 저는... 더욱더 공부를 하실 네. 계획이세요? 뭐 네. 지금 뭐 그냥 공부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네. 나중에 저는 뭐 작업실을 한국에서의 이렇게 프랑스에서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아 프랑스에서요? 네. 프랑스에서. 오, 정말 저희가 감사해야 될 그러니까요. 일이네요. 그 지금 이제 마무리지만 그 카드 그 엽서 좀 보여주세요. 이게 아, 이제 직접 최 대표께서 쓰신 것도 있고 네네. 같이 작업하신 것도 있다면서요. 아, 네. 네. 그래서 모두 씨 같은 경우에는 돌조각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정각도 같이 네. 이제는 공부해서 네. 이렇게 정각 같이 작업하고 그다음에 한글서예로 제가 표현하고 네. 그다음에 프랑스어로 이렇게 아, 작게 지금 프랑스어로 네네. 똑같은 말이 네, 뜻이 같은 말이죠. 네네네, 그렇죠. 네. 네. 프랑스어를 또 그런 글씨체로 보니까 네. 남달라요. 네. 네. 조금 더 그 예쁘다는 느낌 들고. 맞아요. 네. 아,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예술이고 뭐 글씨를 잘 써서 상업적으로 발전시키면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지금 모드 씨의 경우는 프랑스에 가셔서 우리의 글자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거. 뭐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뭐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네. 오늘 최루시아 대표님 그리고 모디 씨 보니까요. 네. 우리가 우리 글을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 예쁜 글씨를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30분 네. 꽉 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최루시아 대표 그리고 파스텔 모디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진짜 손 맞아가면서 서의 시간에 글 썼던 기억이 네. 나는데 요즘엔 너무 글씨 못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오랜만에 그 엽서라도 좀 써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글씨인데 낯설어요. 왜 이렇게 낯설죠? 맞아요. 아무래도 붓으로 쓰니까 좀 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가끔씩 마음 좀 정리 안 될 때 붓글씨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줌마릴라의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